CI told you. 얘기했어요. C, 봐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라는 건데 지금 하루만이에요. 아니, 하루도 안 걸렸어요. 올해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드 배치는 불가능하다라고 국방부 발로 정부가 발표를 했고 14시간 만에 사드 4기를 조기 배치했다. 물론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굉장히 머쓱해진 측면인 건데 이거를 왜 진작 몰랐던 겁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쏠 거란 건? 그러니까 지금 정부 설명이 좀 약간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28일 밤에 11시 40분 가량에 쏘았는데 이틀 전에 우리는 미리 그 약간 자강도에서 쏘는 거를 알고 있었다.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를 이틀 전에 그랬다면은 그러면은 28일 날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가지고 사드 배치의 최종 그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왜 그런 발표를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청와대 설명대로 이틀 전에 미리 자강도에서 쏠 거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드 배치 없다. 이걸 왜 발표했느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 없다고 하지까지는 아니었지만 28일 오전 10시 반에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건 뭐냐 하면 소규모 환경 평가는 이미 거쳤습니다. 근데 주민 공청회라든가 이런까지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 내지 15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연내 배치는 사실상 이제 물 건너 갔다. 빨라야 내년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10시 반에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날 밤 11시 40분 가량에 북한이 그거를 자강도에서 장거리 미사일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도발을 했고 그다음에 새벽 29일 오전 1시에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그거를 4기 2기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4기를 배치해라 했는데 14시간 내지 15시간 만에 바뀐 거죠. 바뀐 건데 이렇게 바뀌는 게 보면 참 이 국방부라든가 이거 여기 전문가 잘 계시지만 외교 안보라는 거는 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관성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거로 비춰지면 안 되거든요. 일관성 그래야 아 미리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걸 대비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준다는 측면에서 상대에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국내용 메시지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근데 제가 그 이 사드 예. 이 배치 문제에 대한 문정부의 문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변화를 좀 봤어요. 입장의 변화를 한번 세보셨다. 해봤더니 한 5번 가량이 되는 겁니다. 사드에 대해서만 5번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바뀐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한미 동맹의 결정을 존중해서 배치한다라는 쪽에 뉘앙스를 그런 무게중심을 둔 거하고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발언을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데 대선 과정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그다음에 침 직후에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절차적 정당성을 처음에 침 직후니까 강조하는 쪽으로 하면서 거기에 4기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4기가 발사된다는 보고가 누락된다고 가지고 충격적이라고 대통령이 언급했다. 예. 이런 식으로 했다. 그다음에 미국 한미정상회담 6월에 그 전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동맹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고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로 늦어질 일은 없다. 예. 라고 했다가 바로 28일 오전에 국방부 발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끝난 뒤에 최종 결정한다. 또 바뀌었다가. 했다가 바로 29일 새벽에 4기를 추가로 배치한다 해놓고 이제 그거를 설명을 임시로 했습니다. 임시로 추가 배치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 여부는 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번 바뀐 겁니까? 5번 가량에 정반대로 바뀐 건 아니지만 방향이 조그마한 그래처럼 약간의 무게중심이 바뀐 게 5번 가량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 5번 바뀐 거에 대해서 역시 정치부장 출신이라 히스토리를 쭉 꿰고 있어요. 야삼당은 뭐라고 밝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도발 하루 전날 사드 배치에 대해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방침을 발표해 연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킨 점은 책임을 물어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구걸함으로써 오히려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부상은 그 실체를 국민 앞에 허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드의 임시 배치를 넘어 2개 내지 3개의 포대에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게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과감하게 생략해야 합니다. 김병인 박사님, 사실 여론조사 뭐 압도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할 동안에도 같은 기관에서 동시에 실시된 여론조사, 사드에 대한 여론조사는 국민의 과반 이상이 사드 배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았던 정도였는데 그 이유도 사실 많은 국민들은 북한이 ICBM 미사일도 쏠 것이고 6차 핵실험도 할 것이다. 거의 뭐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했었기 때문인데 청와대가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했던 건 북한이 그래도 우리가 말하면 미사일 안 쏘겠지. 우리가 설득하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지. 우리가 말하면 핵실험 안 하겠지라는 기대, 낭만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 주도로 사실상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운전대에 앉겠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운전대에 앉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상대 측인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화의 상대자로 느끼지 않는 거죠.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석해 주셨으니까 전 국내 얘기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당위론까지도 없어진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4기절에 걸쳐갖고서는 사드 배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 환경을 충분히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때가서는 어떡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하겠다라고 지금 기정사실화 시킨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요식행위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대한 상황에 관해서는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배제하고 긴급하게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정부에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을 왜 굳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끌어들이냐에 대한 문제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경북 성주에 있는 주민들을 비롯해서 사드 배치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극렬하게 투쟁하고 있는 거고 작년도 여름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ICBM 발사에 대한 사거리가 조금 더 확장이 됐고 충분한 기술력에 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은 충분히 핵실험을 했고 ICBM 발사 등을 통해 갖고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에는 뭐 전혀 변함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됐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 입장 그리고 과거의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갖고서는 사드라고 하는 무기 자체는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중국을 찾아갔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있었던 거고 작년 여름을 생각해봐라. 그렇죠. 그리고 작년 여름에 경북 성주에서 사드는 죽어도 안 된다고 결사투쟁했던 주민들을 향해서 같이 가갖고서는 사드가 안 된다고 목놓아 얘기했던 분들이 계신데 그럼 그분들은 이제 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문제는 결국은 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대한민국이 국방의 안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대동단결하는 모습들이 중요한 건데 지난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국민들을 오히려 더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책임해진 정치인들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꼬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개방형 화장실 또 범행에 타깃이었고 전자발찌 부착자가 또 범행을 시도한 일입니다. 영상도 보시죠. 정말로 긴급했던 순간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계속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가 내에 지금 시민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 지금 흉기를 들고 범인이 계속해서 쫓고 있는 겁니다. 개방형 화장실. 새벽 시간에 여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한 전자발찌를 찬 범인이 여자 화장실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여성이 가까스로 탈출하고 있는 정말로 긴박한 CCTV 장면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김정환 기자님 네. 이게 사건이 일단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난 2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팔찌까지 차고 있는 30대 남성이 새벽 4시 20분경에 성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하 상가, 그러니까 상가 1층 건물에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한 20대 여성에게 무작정 달려들어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를 했는데 이 여성이 기지를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지 말고 모텔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남자를 유인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이 여성과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남자 두 사람이 저렇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 여성의 지인이 좀 칼에 찔리는, 어허. 예, 배 복부에 칼에 찔리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는 거지만요. 말씀해 주셨듯이 자꾸 이렇게 개방형 화장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당국이 정말 관리해야 될 사람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자팔찌를 차고 있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부분이 훨씬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범인이 또 한 번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건인데 경찰 관계자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아, 범행 동기들은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치에 대해서 말치. 전자발찌를 차고도 유사한 범죄를 재발하는 경우가 점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범 증가 추세,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전자발찌가 과연 완벽한 대책인 것인가에 퀘스천마크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전자발찌 제도 시행 10년째, 전자발찌 부착자가 2,800명이 초과를 했다. 정말 많군요. 동종범죄 재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에 증가 건수가 17건, 2013년에 33건, 2015년에 벌써 62건을 넘어섰습니다. 빠른 속도로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하고 있는 사건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 한 명이 1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정 관리 인원의 이미 2배 수준이 넘어섰다는 겁니다. 김재 변호사님, 네. 이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저게 지금 건수는 늘어가고 있지만요. 재범률로 따지면은 오히려 그 재범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성범죄가 저만큼 많고 전자발찌 차는 사람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2,800명이 넘어섰다. 예. 네. 그래서 워낙 뭐 우리 사회에 저런 성범죄들이 만연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어느 정도 정말 계도 조치와 그리고 또 이런 인식 변화가 정말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예. 여성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모텔로 가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성을 데리고 일단 그 밀폐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기지를 발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형법 교과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항상 등장하는 사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진지하게 사귀어보고 좀 친해지면 그때 가서 하자라고 예. 설득을 해가지고 일단 남성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일단 성폭행은 그 상태에서 멈추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자의적으로 멈춰서 그러니까 스스로 멈춘 것이냐, 그래 그렇게 된 미수냐, 아니면은 장애가 생겨서 발생한 미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형법학에서 굉장히 논쟁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사례인데. 굉장히 기지를 발휘를 했죠. 모텔방에 가서 하자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밀폐된 공간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의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성은 얼마 되지 않고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었죠. 예.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왔으니까. 근데 정말 이런 밀폐된, 그러니까 밀폐, 개방형 화장실이긴 하지만은 공간은 밀폐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곳에 여성 혼자서 이제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가는 일을 조심해야겠다. 예, 맞습니다. 아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문제가 자꾸 될까 이런 거를 저도 이제 보면서 충격도 받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 법률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위치에 대해서 정보가 있지만 아까 경찰 관계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런 위험한 장소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스크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야간 외출 제한이라든가 특정 장소에 제한을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공분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전자발찌 관리의 제도적인 어떤 개혁,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